아, 오늘 어제 일본 분이 숙박을 하셨는데 아침에 송영하면서 여쭤보니까 아, 그 교수님이시고 박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작가라고 얘기하니까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냐 그래서 같이 사진 찍고 또 그 네이버에 검색해서 내 책이랑 또 내 블로그 다 캡처해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교토에서 사신 거라 그러는데 네, 시원한 사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히로시마 분이세요. 가와이 이 뭔가 교토의 기모노 그 갔을 때 그 분위기. 사탕이다. 너무 귀엽다. 이쁘다. 완전 교토 분위기인데요. 와, 통도 너무 예쁘다. 아, 완전 밀봉되어 있구나. 야, 하나만 먹어볼게요. 완전 상큼한 과일 맛이 그대로 나. 장난감 같아서 사탕 맛이 나겠나 싶었는데 맛은 완전히 사탕 맛이 나. 아, 그리고 이거 여기에 화살표 되어 있네. 여기 방향으로 찢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딱 찢어서. 근데 너무 밀봉이 녹지 않게 나서 되어 있는지 밀봉이 꽉 되어져 있는데 힘도. 아, 고맙네. 오, 이 호박 같아. 먹어봐야지. 이거 먹어볼게요. 무슨 맛인지. 이것도 상큼한 레몬 같은 과일 맛이야. 아니, 모양이 이래, 색깔이 이래서 이게 모양만 이렇고 사탕 맛은 별로 안 날 거야. 이래 생각을 했는데. 아, 이 상큼한 과일. 아, 이뻐. 역시 있음에도 또 팔리게 하라. 디자인을 바꿔야 돼.